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간판주 들어볼까요? 네, 내일장 이제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오늘 위즈윅 스튜디오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메타버스 이제 얼라이언스 참가 소식에 맞춰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위즈윅 같은 경우에 오늘도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이제 최근에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막 추가 상장이 나오고 뭐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죠. 네. 뭐 최근에 상장했었던 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20%대 상승을 했다가 지금 4%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인 걸 보면은 네. 위즈윅 같은 경우에 지금 7%를 잘 버텨주는 모습이어서 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즈윅 같은 경우에 어쨌든 추천드렸었던 이유는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죠. 뭐 CG라든지 VFX 이런 전반적인 시각 효과 기술을 굉장히 잘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지금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외 영화나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관심이 집중됐었던 우주를 배경으로 했었던 승리호가 굉장히 좀 많이 곽강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했었던 말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우주 관련된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거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이 굉장히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이 좋기 때문에 또 이제 디즈니에서도 공식적인 이런 협력사로도 발탁이 됐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캡틴 마블이나 앤트맨, 뭐 그리고 신비한 동물사전 등 이제 해외 작품에도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콘텐츠 제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또 이제 앞으로도 많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콘텐츠 후자급 이제 전문 기업인 F포스트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F포스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촬영 장비 라인업이 굉장히 좀 좋다고 하고요. 뭐 최신 장비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인력도 좋고 또 편집이나 색 보정 그리고 사운드 믹스 전반적인 콘텐츠 이제 후작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또 경쟁력이 또 강화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이 위즈윅이랑 또 시너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메타버스 이제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곽강을 받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에서도 지금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 사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그린 뉴딜을 봤을 때 지금 또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을 또 감안을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작년 12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 보시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22,000원 선 잡아드리고 지금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14,000원을 좀 강하게 하회한다고 하면은 그때 손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7%대 상승하면서 장 막감을 지금 했는 위즈윅 스튜디오인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는 게 좀 애매한 종목도 꽤 있습니다만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컴퓨터 그래픽이 있어서 콘텐츠 제작력 뛰어난 그런 상장사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우리 이청원 대표 차장께서는 축하할 일이 있네요. 네, 요즘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장세 속에 수익률 100%를 달성하신 네, 종목이 있어요. AS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종목은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종목은 MK전자입니다. 사실 종목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시장이 분명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나왔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의 제품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불과 일주일 안에 주가 상승으로 크게 견인이 된 거죠. 네. 물론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만 주가 상승에 비하면 결국에는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특히 11,000원, 12,000원대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면서 목표 가격은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MK전자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또 급락을 했는지 또 좀 16%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MK전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 들어볼까요? 이 종목은 대동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다른 것보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대동금속과 대동기어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의 좋은 흐름 덕분에 최근 4년간 영업이익이 거의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연봉 기준으로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죠. 시장이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 20년 동안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내일이든 당장 모레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필연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동 가급적이면 내일 초가에 꼭 좀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제가 1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15,000원은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2만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과 전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